지금 제가 있는 곳은 롯데백화점 잠실점 2층인데요. 여기서 지금 슈코마본이라는 브랜드의 매장이 크게 오픈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랑 함께 구경하러 가보실게요. 고고씽! 가는 중. 아, 머리를 오랜만에 블랙으로 했더니 느낌이 아주 새롭습니다. 네. 이따가 한번 마스크 벗고 얼굴 보여드릴게요. 여기만. 안녕. 네, 오늘 룩은 일명 좀 스쿨 룩 같은 느낌? 약간 비즈니스 캐주얼한 느낌?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들이랑 진짜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은 신발들입니다. 슈코마보니는 진짜 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던 브랜드인데 한 2003년? 뭐 그때 런칭을 한 브랜드? 정말 어렸을 때도 2004년이면 제가 몇 살이냐? 한 7살? 네, 이번 슈코마보니의 메인 제품들인 프리즘 컬렉션을 소개합니다. 짜라란! 그러면 자, 첫 번째 제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봄하면 우리 로퍼죠. 로퍼를 꼭 신어. 왜냐? 바로 이 로퍼가 가장 빛을 나는 계절이 봄이거든요. 가을? 노우. 여름? 노우. 겨울? 노우. 봄에는 우리 이제 점점 짧은 스커트, 뭔가 짧은 그런 하의를 많이 입게 되고 그럴 때마다 이 로퍼의 디자인이 더욱더 눈에 보이기도 하고요. 특히 페니 로퍼의 그 원산 출신지가 바로 아이비리그 룩, 스쿨 룩이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들과 함께라면 여러분들은 개강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개강하면 뭐 입죠? 교복이죠? 그리고 뭐 새로운 일 시작하시는 분도 많을 테고 봄하면 새로운 것의 시작이니까 그만큼 로퍼가 그에 주는 의미도 되게 상하겠죠. 슈코마보니가 매력적인 이유 첫 번째는 바로 다양한 디자인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페니 로퍼도 있고요. 이렇게 이런 디자인, 그리고 여기서 좀 더 편하게 신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백이 좀 오픈된 이 라인이 있고요. 이거는 그냥 신었다 벗었다 하기 되게 편하겠죠. 뮬, 일명 로퍼 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에서 좀 더 나는 키가 커 보이고 싶다, 비율이 좋아 보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새로 나온 이 플랫폼 뮬을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가지 디자인 중에 이 플랫폼 뮬을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일반적인 플랫폼이 아니라 좀 더 이제 높아지는 형태의 플랫폼이다 보니까 키도 커 보이고요. 되게 신었을 때 다리 라인도 되게 예뻐 보이는 아이예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짧은 스커트나 아니면 드레스, 원피스 같은 거 입으시고 가디건 같은 거 입으셨을 때 이거랑 같이 매치하면 더 예뻐요. 옆 모양이 되게 예쁩니다. 되게 슬림하죠? 요런 느낌? 이거는 컬러가 두 가지예요. 그래서 블랙이랑 이렇게 카키 컬러 있는데 카키가 또 너무 짙고 안 예쁜 카키가 아니라 약간 파스텔, 봄 느낌의 파스텔 카키 컬러라서 얘도 되게 매치하기 쉽겠죠. 나머지 로퍼들은 다 은색 장식이 있는데 요 제품만 이렇게 금색에다가 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신을 때는 좀 더 웜한 컬러들이랑 같이 매치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페니 로퍼는 그러면 어떻게 코디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되게 많은데 이런 기본 로퍼는요 정말 옥스포드 룩 생각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비즈니스 룩, 뭐 정장 룩, 아니면 뭐 세미 정장 룩 이런 룩들, 그리고 여성분들도 셔츠에다가 이제 긴 정장 바지 슬랙스 같은 거 많이 신으시고 입으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걸 살짝 신어주면 되게 멋있는 매니시한 룩이 연출됩니다. 또는 이제 무릎까지 오는 그런 팬츠랑 같이 매치해도 되게 괜찮고요. 일명 큐로 팬츠라고 하죠. 아니면 이제 아예 그냥 길게 내려오는 그런 바지랑 같이 매치했을 때 가장 매력적인 그런 아이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느 정도 다 플랫폼은 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그리고 금색 장식에다가 이렇게 큐빅 이런 디테일이 있으니까 그냥 되게 클래식하면서도 통통 튀는 그런 유니크한 디자인의 아이템인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제일 좋았던 게 너무 가벼운 거. 이런 금속 장식 있으면 되게 무거울 것도 같은데 너무 가벼워요,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슬리보니 좀 더 편안하고 캐주얼한 느낌 있잖아요. 앞에는 되게 좀 차려입은 느낌 내고 싶고 뒤에서는 좀 편하게 그냥 슬리본처럼 신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제품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정말 편안한 샌들처럼 신고 벗었다 할 수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진짜 편안하게 진이랑도 매치해도 오히려 되게 쿨하고 멋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거 진짜 나는 그냥 정말 기본적인 페니 로퍼 살래 하시는 분들은 이거, 기본적인 것도 좋지만 편안함을 추구할래 하면 요 로퍼 뮬입니다. 또 하나의 스타일링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다 갖고 있는 흰색 양말 있죠? 발목 양말 너무 짧은 거 말고 이제 조금 더 기장감이 있는? 요거랑 같이 매치해 주시잖아요?
너무 예뻐요. 요거는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신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사면 여름까지 신을 수 있는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 두 가지로 나왔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오픈토다 보니까 제가 앞서 설명드린 세 가지 디자인보다는 좀 더 편안하고 캐주얼한 그런 느낌이 들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보여드린 로퍼의 디테일은 다 들어가 있어요. 금속 장식 들어가 있고요. 어느 정도의 플랫폼 들어가 있고요. 컬러 양말 그런 거랑 같이 매치해도 너무 예쁠 것 같고, 이제 여름 되면 여러분들 수영장 많이 가시잖아요. 그 수영장에서 수영복이랑 같이 가운이랑 요거 하나 매치해도 너무 좋은 거 있지. 그렇게 딱 입어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네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저의 원픽은요, 이따 알려드릴게요. 이전에도 있던 라인이라고 하는데 너무 컬러가 귀여워서 일단 추천. 이번에 새로 나온 라인이라고도 하는데 이거 되게 예뻐. 컬러가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 지금 보면 핑크, 블루, 그린 이렇게 세 가지. 네, 이거 베이지까지 있네. 이렇게 컬러가 많은 신발일수록 다양하게 매치하기 좋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뭐 파란 룩에도 어울리고 핑크 룩에도 어울리고 뭐 그린 룩에도 어울리고, 그래서 이런 것도 추천드립니다. 특히 플랫폼이 너무 딱 하이해가지고 아주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가벼워. 신발은 가벼워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핑크, 화이트, 블랙 너무 내 스타일이야. 근데 제일 마음에 드는 거 바로 이 제품. 바우니. 앞코가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앞코 진짜 너무 졸기. 좀 약간 질질 끄는 바지 그런 거랑 같이 매치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진짜 질질 끈 엄청 긴 그런 바지 이렇게 매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우리나라 옛날 신발 고무신 같아요. 약간 고무신 같은 디자인 아닙니까? 그쵸? 엄청 편안할 것 같아. 발볼도 넓어서 편안할 것 같아. 좋다잉. 약간 메리제인 스타일도 있네.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고정해서 신을 수 있는 이런 메리제인 스타일. 이것도 진짜 편안하게 신기 좋겠다. 그리고 룩의 최종적인 목적지를 정하는 게 신발 같아요. 예를 들어 뭐 뾰족한 디자인이 있으면 뭔가 전체적인 룩이 느낌이 뾰족해진달까? 근데 이런 식으로 뭔가 뭉툭한 디자인의 신발을 신으면 뭔가 그날 내가 되게 개구장이가 될 수 있을 것만 같고 되게 편안해질 수 있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느낌의 룩의 완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 요 뭉툭한 라인들 한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귀엽죠? 제가 소개해드린 슈코마보니의 다양한 신발들 구경 잘 하셨나요? 요즘같이 코시국에 돌아다니기 힘들 때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 만나게 되어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다음에 또 보고 싶으신 영상 있다면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